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32절부터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오늘 시편 68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다윗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그 영원히 거하실 시온성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과 족속들로부터 찬양과 경배 그리고 예물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시편 68편에서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모습을 다윗이 본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68편을 꽤 긴 시편인데 이제 구조를 좀 나누어서 보면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3절, 4절에서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또는 외로운 사람들 또는 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은 정말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때에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이 시편 68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자살한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아마 다 경험하고 사실 겁니다. 심정적으로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고 크리스천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죠? 우리가 힘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누가 열심히 막 헐떡거리면서 뛰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뛰어가나? 그리고 붙잡고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 이렇게 뛰어가세요? 근데 그 사람이 몰라요. 만약에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고민하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아시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헐떡거리면서 사시는 겁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어가야 되는 인생, 그게 인생이 무거운 거죠. 답답한 겁니다. 살면 살수록 더 힘든 겁니다. 오늘 다윗이 19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서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짐을 짊어주는 게 뭐 있어? 나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짐을 지고 있고 건강 때문에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문제는 문제고 무거운 짐은 벗겨지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짊어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직도 뭔지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짐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살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없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짐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의 문제는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릴 때 여러분은 형편이 똑같은 형편에 살아도 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는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짐이 다 벗겨진 것 같은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장로 아카데미 수련회를 하려고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갔었습니다. 1박 2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그 필그림 하우스 뒤 산을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처음 올라가는 산인데 꽤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 쉬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산을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또 두 번째 올라가는 날 너무 쉬운 거예요. 산을 올라가기가 첫날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쉬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두 번째 올라가는 일이 쉬울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디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다 압니다. 그게 저를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벌써 그때부터 발이 무거운 겁니다. 조금 멀리 가도 내가 다 아는 길을 갑니다. 그게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사는데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들다, 어렵다, 고생된다,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고 섬기게 돼요. 왜? 내가 가는 길의 목적을 알게 되니까 내가 왜 사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는 세상은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압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는 전쟁터에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충만했습니다. 그는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그저 오직 소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그는 충분했어요.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내가 서기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모든 소원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은 진짜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경의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 이것은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겪는 수많은 일들이 전혀 의미가 달리 보입니다. 사람도 달리 보이고 내가 부딪히는 어려움도 다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셨는지가 열쇠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젊은이들, 대학생들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나라를 회복할 꿈을 잃었습니다. 왜? 일본은 너무 강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일본은 너무 강해요.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를 되찾아올 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염세적이고 탄식하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중 순교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분은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은 교인들 데리고 일본 신사에 가서 다 참배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것에 대한 꿈은 이미 사라졌고 나 하나 잘 살아야지 뭐 나. 우리 집안이나 잘 살아야지.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거 부끄러워할 일을 했어요. 이렇게 금방 우리 민족이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열린 사람은 이 세상 절대로 함부로 안 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이 돼도, 아무리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지 세상에서 아무렇게는 안 삽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는데 길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가서는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 일을 뻐저지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청년들의 가슴에 우리 조국 독립의 꿈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술집에서 그냥 신세한탄이나 하는 처량한 노래나 부르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남궁옥 선생, 그분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마다, 그분은 감리교 전도사였습니다. 교회 마당마다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었어요. 찬송가가 됐습니다.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일제시대 때 이건 우리나라 모든 교회의 애창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꿈꿨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어요. 기도할 힘을 얻었어요. 1907년에 지어진 찬송가인데 1937년에 일제가 금지곡으로 못 부르게 했습니다. 노래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고 이렇게 소망하게 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앞날이 불확실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좋은 날이 올까요? 내게도 정말 좋은 날이 올까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점점 내 삶은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게 다시 회복될 날이 올까요? 앞날이 안 보이니까 힘든 거죠. 앞날이 안 보여. 앞날이 보이는 사람은 고생스러워도 눈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성도는 절대로 세상 한탄 안 합니다. 환경 여건 탓 안 합니다. 오히려 얼굴 표정만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진 사람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아집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 정형선 목사님 이 자리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전 세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어도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다니셨던 분, 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하여튼 이전 세대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하여튼 신은 있다고 생각해요. 신은 있다. 그 내세는 있는 거예요. 죽으면 내세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쳐도 전도가 됐어요. 그게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렇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네.
이게 메시지로 다가왔다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그냥 턱 감동이 오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신이 다 같은 신이 아니라. 맞아, 그럴 거야.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있으실 거야.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때부터.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아주 아메바 같은 데서부터 그렇게 동물로,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 그게 사실이래.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세도 없어요. 당신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왜 가야 되는데요? 천국은 어딘데요? 관심이 없어요. 내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죄. 아, 죄가 뭐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데, 내세도 없는데 죄가 뭡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죄지요. 동성애, 우리나라가 아마 홍역을 앓을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동성애가 왜 죄예요? 그냥 자기 취향이지, 자기 취향. 소수자, 동성애자는 그냥 소수자일 뿐이에요. 성소수자. 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정죄하냐 말이에요. 그게 더 막 마음에서부터 더 공감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동성애자 편에 서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자. 기준이 없어요. 성경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 정말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해가 안 돼요. 죄인이라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으로 갑니다. 창조 과학 탐사단 여행을 시작할 때 그때 이재만 선교사님이 불쑥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왜 믿으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말은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이니까 사실인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이 정말 다 사실이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설문조사해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결정적으로 학교에서 진화론이 정식 과목으로 채택이 되고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권위를 부여했어요, 진화론을. 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거짓말이죠. 성경에 첫 장부터 거짓말이 나와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도 거짓말이 있네.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어요. 사람은 진화가 됐어. 이건 아주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도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나님도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정말 판타지 소설 같은 거죠. 코스타 때 어느 한 청년이 아주 흥분해서 찾아왔습니다. 유학생 수련회에 온 청년이에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랬더니 왜 창조과학이라는 그런 선택 과목이 있느냐는 겁니다. 코스타에.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교회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것은 맹신자들이나 하는 아주 수준 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그런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하는 줄 아세요? 통 크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어차피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는 창조 이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 어차피 진화가 사실이니까.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진짜 진화론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이 동물에서부터 진화된 게 맞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이 복음도 믿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류 사회도 무서운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진화론의 원리예요. 약육강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류를 위해서 더 유익해요. 약한 사람, 빨리 죽어주는 게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그냥 흡수되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공산주의, 독일의 나치, 일본의 제국주의, 그 밑바탕은 다 진화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 없습니다. 그냥 동물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동물의 한 종류. 마귀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심어놓은 무서운 악입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개나 고양이가 죽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또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았어요. 반응이 똑같습니까? 다 뼈, 살, 근육, 뭐 핏줄 구성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를 보았을 죽은 시체를 보았을 때 그것도 아주 기분이 나쁘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길에서 그렇게 죽은 개나 고양이. 사람의 시체를 보는 거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가 길에서 내가 보았어요. 여러분이 그랬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 아마 그 기억을 거의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여러분이 말이 달라져요. 개나 고양이가 죽은 거 본 거하고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아니, 사람이 죽은 건 왜 이렇게 특별하지요? 사람 속에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자에게도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자기가 머리로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주장도 그렇게 하지만 전혀 개와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우리가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서너 시간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간증을 했는데 울면서 간증한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을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간증할 일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성경이 다 사실이구나. 이게 사람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다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다 사실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갈 길이 분명해지는 이게 다 사실이라면 갑자기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전에는 판타지 소설 같이 생각했어요. 그건 뭐 주고봐야 아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왜 애매하지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애매하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을 해보기 시작하면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 우주의 지구만 지금 아직 예외적인 공간입니다. 여기만 아직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유보하고 계세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완전히 통치하실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놀랍게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말씀만 듣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애매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분명한 체험을 했던 것처럼 간증도 많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우리만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기해하고 놀라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예배당 건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히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 이 예배당 건축에 이렇게 관련이 됐는지 우리로서는 뚜렷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누구 탓이냐, 뭐 누구 때문이냐 한 걸 떠나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왔습니다. 하여튼 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고 그러느라고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지나온 겁니다. 돌아보니까 이 예배당의 이 무거운 건축과 관련된 일이 축복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계산을 해서 뭐가 이렇게 뭐 가능성이 있어야 노력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방법도 쓰지요. 아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사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요.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 명령하시면 순종해왔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빚을 지고 있을 때 이 본당은 건축도 못하고 있었고
일본 형제교회에서 예배당 마련을 위해서 거기도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5억이 부족하다. 우리는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100억이나 105억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100억 빚지고 있는 거 5억을 더 빚져가지고 우리는 기도 제목만 5억 덧붙이면 돼요. 그리고는 5억을 일본에 보내면 일본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창립 20주년이 돼서 이번 11월 둘째 주일에 저희 장로님들과 다 그 교회 가서 창립 예배,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이에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보세요. 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지난 세월보다 철저히 순종하고 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어려운 형편 처지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그리고 교우들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좀 형제교회 가서 그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좀 섬겨보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선 큽니다. 교회 부서마다 아주 형제교회 파송 교인들 갔다 올 때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체계적인 리더십이 이렇게 잘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도 아마 형제교회 가시겠다는 분이 한 3, 400명 일어나면 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정말 고생스러운 일을 사서 하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보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겨우 교회 와서 적응했는데 또 1년 동안 또 나가려니 아마 막 짜증이 너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세요.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귀만 즐겁게 하죠. 여러분이 실제로 순종의 걸음을 디뎌보면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은혜는 설교 들을 때만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귀로만 듣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순종의 걸음을 디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5절, 6절, 10절에 보면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이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경험되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했을 때 경험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고민도 달라지고 괴로운 문제도 달라지고 갈등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기쁨, 감사, 찬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에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저를 정말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갈망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붙잘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우게 주님 함께 하소서. 심령의 깊은 곳까지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소서.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현실이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때때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도 남음을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어떤 처지에서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다윗에게 열어주셨던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소서. 순종의 걸음을 디디는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나온 이들,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봉헌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감사하며 살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소서. 저들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 나누어주고 풍성히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써주소서. 오늘도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마음 상한 이들, 정신이 상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족, 자녀들 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기업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화해, 갈등을 일으키는 이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하나님의 십자가로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일에 중심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세계 열방에 주의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